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쇼케이스의 진행을 맡은 개그맨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유재필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위클리가 드디어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컬러 라이즈로 컴백을 했습니다. 모두 소리 질러! 좋습니다. 아, 우리 데일리 여러분들 너무나 오랜만일 텐데요. 위클리는 그동안 10대들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다채로운 K-하이틴의 매력을 선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이죠. 우리 팬송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였는데요. 바로 오늘 오프닝 곡이었죠. 굿데이였습니다. 아, 굿데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한번 듣고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New dream 시작해 모든 것이 완벽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좋았다면 소리 질러! 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오후 6시 위클리의 새로운 도약을 선보일 앨범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다들 우리 데일리 여러분들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다들 들어보고 오셨나요? 소리가 너무나 우렁찹니다. 여기 앞에 계신 관객분이 네! 해주셨는데 계속 오늘 그렇게 소리 크게 크게 외쳐주시면 우리 힘이 될 거고요. 다양한 색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담은 제목처럼 다채로운 컨셉과 함께 각 멤버들의 음색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새 앨범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또 정말 많이 보여줬어요. 뭐 트랙리스트, 컨셉 포토, 무드 필름, 하이라이트 메들리, 뮤직비디오, 티저까지 아마 많은 데일리 분들이 기다리느라 혼났을 텐데요.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위클리를 무대 위로 모셔볼 텐데 여러분의 함성으로 위클리를 따뜻하고 힘차게 맞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위클리가 나왔다! 자, 왼쪽만! 자, 오른쪽! 가운데! 자, 저기 2층도! 오, 2층도 많이 와주셨어요. 2층도! 자, 좋아요. 이번엔 1층, 2층 같이 위클리가 나왔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아마 우리 위클리가 힘차게 이 자리에 나올 것 같은데요. 방금 그 목소리 그대로 힘차게 위클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색으로 돌아온 위클리 나와주세요! 안녕!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자, 먼저 팬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오늘 의상이 일단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엽고 예쁩니다. 한 분씩 정식으로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댄스 반장 소은입니다. 땡반, 땡반.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막내 조아입니다. 조아!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IST 여신 제이입니다. IST 여신!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리더 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지안입니다. 데일리 안녕! 안녕하세요. 위클리 먼데이입니다. 야, 좋아요. 데일리 일기의 호응이 시작부터 엄청납니다. 지금 유튜브 원더케이 채널을 통해서 또 글로벌 팬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카메라 향해서 혹시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Hello, Daily, we are weekly. 좋습니다. 잠시 후에 유튜브 실시간 댓글도 저희가 소통을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의 댓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앉아서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네. 자, 지난
9월 첫 팬송 굿데이를 발표했지만 정식 앨범은 1년 7개월 만입니다. 컴백 소감이 정말 남다를 것 같은데요. 리더 수진 씨 어떠신가요? 컴백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난 앨범 활동 종료 이후로 1년 7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이런 본격적인 활동이라 이거 지금 나오기 직전까지도 너무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설렜거든요. 이제 새 앨범을 들려드리는 자리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데일리들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좋다. 아마 우리 데일리 분들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각자 앨범 준비하시면서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수진 씨, 소은 씨, 지한 씨, 조아 씨 네 분은 퀸덤 퍼즐을 통해서 다양한 매력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마 퀸덤 퍼즐 보러 와주신 우리 데일리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 보러 왔었다! 아, 우와, 최고 최고! 다들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데일리들을 위해서 이전과 똑같은 모습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간 무대들을 돌아보면서 빈 부분을 채우려고 많이 연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번 컨셉 중 하나가 성장이잖아요, 여러분. 성장! 네, 맞아요. 성장! 그래서 기존의 모습과는 조금 색다른 저희 위클리를 위해서 스타일링에 대한 시도나 뭐 단발 같은 아 단발병 네, 이런거나 뭐 다채로운 표정 네 그리고 뭐 라이브 같은 것들을 열심히 연습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데일리들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기다려 왔습니다. 좋아요. 아 그리고 탈색을 했죠 우리 수진 씨도 네, 네 탈색 너무 예쁘게 또 네, 탈색해주셨고요. 지한 씨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이제 퀸덤 퍼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도 하고 무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퀸덤 퍼즐 하면서 매 무대마다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았었고 그 무대에 대한 뭔가 마음가짐이나 되게 그런 소중함을 많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데일리 분들도 빨리 만나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위클리 컴백이 더 기다려지고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데일리들 많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여기 계신 데일리 1기와 함께하는 첫 활동입니다. 데일리 1기 소리 질러! 네, 그래서 이번 컴백이 더 기대되고 설렐 것 같은데요. 혹시 활동 중에 데일리와 함께하고 싶은 활동 있으신가요? 저 있는데요. 네! 우리 위클리가 아직 지금은 데뷔 4년 차지만 공식적인 데일리 1기 모집은 지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일리들과 함께 팬미팅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데일리들 생각은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저도요. 우리 얼른 곧 팬미팅을 열어서 데일리들과 우리 위클리가 소중한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앞에 데일리 분들의 표정을 다 봤는데요. 다들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빨리 팬미팅을 진행했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자 올해로 벌써 데뷔 3주년 그리고 4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언제일까요? 저 있습니다. 네, 조아 씨. 저희가 이번 컴백에 앞서서 굿데이라는 팬송을 또 발매를 했었잖아요. 이제 굿데이 팬송 발매를 기념해서 저희가 카페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때 와주셨었나요? 이분은 오셨어요, 100%. 그렇죠? 그때 맞아요. 그때 저희가 메뉴들의 직접 이름 이름 음료 음료 이름을 지어서 우리 팬분들이 직접 그 음료를 가져다 드리는.
팬분들에게 네, 팬분들에게 너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팬분들에게 직접 음료를 가져다 드리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거보다 더 가까이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면서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면서 지금은 조금 멀지만 오늘도 어떻게 한 분 한 분 눈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 한 분 한 분 눈을 맞춰주세요. 자, 한 분 한 분, 그때보다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2층도 한 분 한 분, 네, 오른쪽도 한 분 한 분, 아유 좋습니다. 자, 4년차 위클리, 이제 K-하이틴을 벗고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 앨범 컬러라이즈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앨범 컨셉에 대해서 소은 씨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클리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컬러라이즈는요. 컬러 그리고 라이즈를 합친 말로 가요계를 위클리의 다양한 색으로 물들이고 더 비상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드러낸 앨범인데요. 총 6곡의 구성으로 R&B 일렉트로닉, 팝, 디스코, 댄스 등 정말 어느 앨범보다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위클리의 다양한 변신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컬러라이즈에는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팬 여러분은 열심히 스밍하고 오셨겠지만 이번에 다 같이 우리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들어보면서 우리 멤버들이 소개를 한번 해주시는 시간 가져봐도 될까요?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디세이 먼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음악 주세요!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데일리도 하나, 둘, 둘 셋! 주세요! 주세요! 자, 오디세이 음악 주세요! 세븐 에잇 오디세이 너에게 보낼 사인 아름답게 써내려갈 우리의 이야기 Here we stay 언제나 함께야 주저 말고 달리는 거야 문이 열리면 아니, 원래 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음원보다 더 좋았습니다. 네. 네. 더 환상적인 이벤트가 된 것 같아요. 오디세이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세이는 그리스 신화도 누군가의 여정이 담긴 이야기가 있듯이 오디세이도 저희 위클리의 여정이 담긴 곡인데요. 약간 오디세이 들으면 좀 밝은 노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디세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데일리들도 오디세이 좋아하시나요? 좋아요? 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또 몽환적인 매력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곡인데요. 저도 오디세이 너무 좋게 잘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곡 음악 주세요! 타이틀곡 예! Yeah. 너무 좋다, 그죠? 자, 타이틀곡 부름부름입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타이틀곡 부름부름은요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계로 초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위클리의 비상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담은 곡인데요. 네. 네, 좀 강렬한 퍼포먼스보다는 좀 가볍고 감성적인 멜로디에 좀 눈으로 보고 귀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멤버들이랑 얘기했을 때 진짜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진짜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오늘 같은 가을 밤에 드라이브 하시면서 들으시면 이 곡을 200%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데일리 분들 오늘 쇼케이스 오면서 다들 부름부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드라이빙 하면서 들으니까 기분 좋았다 하는 데일리 분 계신가요?
운전하고 오신 데일리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위클리만의 매력을 잘 담아낸 퍼포먼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 무대 보기 전이니까 앞으로 무대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포인트 안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댄스 반장으로서 소개를 한번 드리자면 저희 부름부름 이번 포인트 안무는요, 제목처럼 자동차가 생각나게 하는 안무인데요. 처음에 부릉부릉 시동 거는 듯한 동작을 해준 다음 리듬을 타면서 핸들을 엄청 크게 돌려주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다시 한번 핸들을 크게 돌려주면 완성입니다. 와! 그러니까 쉽다. 핸들 크게 돌리고 이렇게 밟고 다시 돌리고. 그러면 혹시 네. 우리 댄스 반장님 네. 괜찮으시다면 우리 동아리 신청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앞에 동아리 원분들이 많은데 우리 반장님 한번 일어나셔서 네. 포인트 한 번 쳐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자, 음악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댄스 동아리 반장 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꽉 붙잡아요 우린 좀 더 반장답다. 아니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지한 씨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나 반장다운 그런 절도 있는 무브먼트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 절도 있는 무브먼트 인상 깊게 봤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와우! You gotta move backwards Tryna live but I feel like I'm in 멀어질수록 끌려 수없이 마주치는 빛이 머릿속을 채워 Call me addiction 먼데이 씨 너무 좋았어요. 음원인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라이브를 기가 막히게 또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쵸?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원데이 씨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Backwards는요 위클리의 몽환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미니멀한 인트로를 시작으로 곡이 진행될수록 리드미컬한 베이스 세션과 어택감 있는 비트가 더해져서 중독성 있는 풍부한 사운드로 완성된 트랙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설명 잘한다! 잘한다! 저희는 이제 그동안 슬픈 것, 신나는 것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되는 표현에만 익숙했는데요. 이번 백워즈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감정선이 섞여 있는 듯한 네,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꽤나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아셨겠지만 제가 이제 멤버들의 백코러스를 담당했거든요. 와 멋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들의 보컬색을 좀 더 연구하고 그거에 더 맞는 코러스를 넣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인지해서 들어주시면 더 맛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맛있게 들으실 수가 있다. 모든 멤버분들의 백코러스를 우리 먼데이 씨가 또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곡이었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음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예! Yeah! 이 구간이 너무 좋은데요. 와, 너무 어떤 곡인지 Sweet Dream 소개 부탁드리도록 네, 할게요. Sweet Dream은요 몽환적인 어쿠스틱 비트 기타와 바운시한 힙합 비트의 신스가 매력적인 팝 R&B 곡인데요. 소은 언니, 저, 수진 언니, 먼데이 언니의 굉장히 독특하고 튼튼한 보이스, 탄탄한 보이스. 튼튼한 거 맞죠? 튼튼하기도 하죠. 그런 보이스가 잘 담겨있는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거 유닛 곡인 거 다들 알고 있었나요? 네! 기대가 되시나요? 네! 무대가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무대가 준비되어 있나요? 무대가 있나요? 무대가 있었나요? 자 이게 무대가 있었던가? 없었지만 우리 대리 나왔나요? 어땠지?
아 뭐였지? 아 이거 없어도 만들어서 아 그니까요 어 없어도 아, 그 아이 자 그렇다면 그 무대를 오늘 볼 수 있나요? 오 서울?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들이 호응을 잘해주시면 네 마음껏 소리를 질러주시면 와 오 아마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와! 네. 어, 갑자기 뭔가 안무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막 안무를 저희가 맞췄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갑자기 막 영감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먼데이 씨가. 과연 이 영감으로 무대를 꾸며낼 수 있을지 이 점도 우리 데일리 분들 계속해서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저는 이 곡을 계속 들었어요. 하람에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너무 이 멜로디가 너무 인상이 깊은 거예요. 정말요? 네, 이 곡 어떤 곡인지 또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나왔을 때 데일리 분들이 이 곡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주셨어요. 시험 점수냐, 이게 A+가 어떤 곡이냐 공적이냐. 정말 궁금해 하셨는데 A+는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자신을 표현하는 가사와 정말 신나고 밝은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저와 제이의 유닛곡이니까 정말 상큼하고 발랄한 저희의 음색을 느끼실 수 있고 또 이제 데일리 분들 오셨으니까 또 녹음 비하인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유닛곡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녹음할 때 부스 안에서 계속 이제 같이 있었는데 딱 이제 녹음하면서 방금 구절 완전 A+였다 완전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 응원도 많이 해주고 정말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A+예요 저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곡도 어떻게 뭐 무대가 뭐 있나요? 데일리가 궁금해 하신다면 뭐 보여드릴 의향이 있죠 그쵸 그쵸 네 뭐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네 아 혹시 이렇게 유닛으로 나뉘었잖아요 네. 유닛의 뭐 이름 애칭 혹시 있을까요? 있죠 저희 리더도 있어요 저희 리더 네. 리더도 있어요? 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리더가 소개하는 걸로 하시죠 리더가 네. 지화씨? 네 인사법도 있잖아요 리더님 네 스윗 근데 우리 이거 같이 해야 되잖아 네. 한번 해드릴까요? 아, 네네 해주세요 네 갑작스러운 근데 웃으시면 안 돼요? 아 웃지 말기 웃지 말기 웃지 마요 웃음 압수해요 자 얘들아 준비됐지? 네 언니 네 언니 네 우리 잘해보자 네 언니 네 잘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지? 네 내가 선창할게 네 아니요 언제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리더 하셨어요? 오케이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윗 걸즈예요 자 스윗 걸즈 팀 좋아요 아니, 리더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선정이 되신 건지까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팀명을 정하다가 이번에 인사를 누가 할까 하다가 막내가 해볼까? 너 해 해가지고 너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막내가 또 리더 해보고 싶다고 맞아요 너무 귀여워 해가지고. 조아씨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제가 네 그래서 오늘 리더의 이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제가 오늘 여기 코에 반짝이를 붙였는데 제가 네. 이게 조금 연한 것 같아서 원장 님께 아 이거 조금 더 하고 싶어요 했더니 그럴 거면 리더의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 해서 아 바로 내려놓더라고요. 바로 내려놓고 반짝이 더 붙이겠어요. 아 반짝이를 택했다. 네 반짝이도 너무 예뻤고요. 리더 선창도 너무 잘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A+ 한번 봐야죠. 저희도 기대는 거. 한번 해야죠. 한번 가야하기 때문에. 일단 팀명, 그룹명 어떻게 되죠? 아, 그룹명은 저희 인사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네. 네. 둘, 셋. 냥! 애플즈입니다. 애플즈. 맞아요. 아~
A플러스에서 A 줄여서 애플즈인데 저희가 여기다가 의미 부여를 해서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쁜 얼굴 하지요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애플즈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귀엽다. 우리 스윗 걸즈와 애플즈 계속해서 많은 사랑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렇게 팀을 나누는 데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누게 된 건지까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 앨범 컨셉이 다양한 색을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그 스윗드림이랑 A플러스 곡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멤버 조합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자, 이곡 어떤 곡인지 소은 씨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트랙 루이드비드는요 신나는 비트와 유니크한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일렉트로 팝 사운드 댄스 곡으로 세련된 멜로디 라인의 벌스부터 그리고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훅 파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한 곡에 정말 모든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틀곡이 좀 감성적이고 잔잔한 그런 감성의 레트로한 곡이라면 이 루비두비두는 산뜻하고 통통 튀는 매력의 위클리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밝고 또 통통 튀는 위클리의 곡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라면 루비두비두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루비두비두까지 강력 추천해 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하이라이트 메들리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어느덧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맞아요. 데일리 너무 아쉽죠? 가야 할 시간이라니. 어떡해. 컨셉 많이 능청스러워졌어요. 자, 어딜 가냐? 무대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자, 무대 준비할 위클리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무슨 무대 할까요? 무대 할까? 궁금하죠? 무슨 무대 할까요? 자, 여러분들 어떤 무대 할지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아, 목소리 너무 크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무대냐면요,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유니콘 무대가 이어집니다. 제가 사실 이 리허설을 같이 봤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셔도 좋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무대를 또 유닛분들이 스윗걸즈와 애플즈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또 크나큰 환호성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대는요, 위클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닛 무대입니다. 사실 뭐 어떤 조합으로 만나도 정말 꿀조합이 될 것 같은 그런 위클리의 조합인데요. 그렇지만 이번 조합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니콘 외에도 성숙해진 위클리를 만날 수 있는 백걸스, 위클리의 여정을 담은 오디세이,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는 루비두비두까지 다양한 컨셉으로 꽉꽉 채운 위클리 다섯 번째 미니앨범 컬러라이즈. 여러분들 전곡 모두 사랑해 주실 거죠?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팬분들도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이번 앨범 활동이 더욱더 의미 있는 이유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데뷔 후 공식 팬클럽 데일리 1기, 여러분들이 1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위클리와 데일리가 앞으로 함께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과연 어떤 팀이 여러분들 먼저 유닛 무대를 선보일 것 같으신가요? 스윗걸즈요! 자, 스윗걸즈요? 이유가 있으세요? 언니요! 아, 언니라서 스윗걸즈가 먼저 할 것 같다. 아니다, 약간 애플즈가 먼저 할 것 같다 하는 팬 계신가요? 2층에 이유가 있나요? 그냥요. 자, 언니라서 스윗걸즈가 할지 아니면
그냥요라서 애플즈가 하게 될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누가 먼저 할 것인지 이 점도 네, 궁금해해 주시고요. 이유는요. 이후에 무대에 있어서는요. 앨범 비하인드 토크가 있고요. 그 후에 여러분들이 다들 즐겨 주셨던 타이틀곡 무대까지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벌써 지치신 거 아니죠? 또 나오면 크나큰 소리로 응원해 주실 거죠? 자, 2층도 마찬가지로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의 힘과 응원에 힘입어서 바로 다음 무대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도 위클리의 너무나 큰 팬 데일리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했고 위클위클 홀리데이 여러분들 다들 보시고 오셨나요? 네, 저도 매주 챙겨보면서 왔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클리 멤버들이 준비가 다 됐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무대일지 스윗 드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좋았죠? 네? 혼이 빠졌어요. 혼이 아주 홀딱 빠졌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데일리 분 계셨고요. 어떻게 데일리 분들 혼이 빠졌나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던 무대였습니다. 먼저 우리 스윗 드림은요, 퍼포먼스 정말 예술이지 않았나요? 저는 그 댄스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 부분에 기절했다고 또. 이 부분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스위트, 네, 아까 말씀하셨던 스윗 걸스의 무대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선보였던 A+ 무대, 여러분들 A+ 무대는 어떠셨나요? A+였다고. 라임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또 상큼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멜로디가 너무 꽂히더라고요. 파란 하늘 속에서 그곳에 난 예쁜 구름 볼 거야. 이런 반응이 처음이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가 항상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데일리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라마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으로 또 저를 바라봐 주셔서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사랑을 또 위클리에게 전해 주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무대가 또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자, 폭넓은 스펙트럼의 음악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로 새로운 모습을 선사한 위클리였습니다. 한 명 한 명 대체 불가한 매력을 가진 여섯 명이어서 그런지 유닛 무대도 정말 멋졌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조합의 유닛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타이틀곡이 무대가 남아 있습니다. 타이틀곡 무대가 정말 최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이틀곡 무대 때도 큰 함성과 큰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멤버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분들 나올 때 여러분들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위클리 나와주세요! 예! 예! 자, 한번 우리 앉아볼까요? 네. 와, 정말 너무나 멋지고 또 너무나 귀엽고 상큼한 무대였는데요. 팬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유닛곡 무대를 선보였어요. 어떠셨나요? 떨렸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 A+가 좀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 데일리의 표정을 보는데 아주 입꼬리가 엄청 올라가 있길래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무대를 했습니다. 제이씨! A+ 그 무대를 할 때 우리 데일리 분들의 표정을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바람은 핸드폰을 네. 옆에 사진을 찍고 있었고 네? 하나 둘 셋 귀여워 우리 데일리의 표정 모사를 해주셨고요. 자, 이와 반대로 우리 스윗 드림 네, 수진 씨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런 느낌으로 무대를 한 게 처음이었는데 약간 긴장해서 전 데일리들의 표정이 안 보였거든요. 여러분 어땠어요? 좋아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조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유닛곡을 또 처음 보여드리는 거기도 하고 이제 스윗드림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렬했잖아요, 퍼포먼스가. 근데 우리 언니즈와 함께 동생, 막내가 이렇게 함께하게 돼가지고 조금 더 떨렸지만 그래도 언니들 그리고 데일리들 덕분에 의지하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막내 아주아주 대견합니다. 아니, 먼데이님 이거 네. 너무 예술이었어요. 이렇게 허리 꺾는 괜찮았어요. I wanna taste. 와우. 좋아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일리 여러분이 궁금해할 이번 앨범의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은 아직 매 앨범을 기다리는 중이니 실물 앨범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너무 예쁘다. 저쪽에도 우리 원데이님 있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와, 자, 예뻐요. 실물이 진짜 예뻐요. 자, 일단 제가 살짝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살았습니다. 셀프. 자,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 와. 일단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엄청나게 많은 구성품들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잠깐만, 6컷 포토? 누구죠? 나타나입니다. 소은 언니입니다. 소은 언니. 자, 소은 씨가 받았어요. 아빠 나 TV 나왔어. 자, 소은 씨 6컷 포토 나왔고요. 자, 다음은 포토카드들이 포토카드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4개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4개가? 자, 포토카드가 이렇게나 많아요. 오, 뭐가 나왔죠? 뭐예요? 스페셜 포토카드. 스페셜 포토카드가. 와우. 수진 씨. 와우. 절찬 구매 중. 어때? 오. 이렇게 또. 나 예쁘다. 네. 원데이님도 나왔고요. 오. 네. 그리고 또 리릭북 있고요. 아코디언 포토카드. 네.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점은 저희가 뭐였지? 되게 놀랐던 점인데 까먹었어요. 그린 거? 맞아. 그린 거. 포스터. 그린 거랑 포스터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린 아 그린 거. 이게 그린 거. 네, 직접 이렇게 그리신 포스터 카드. 이거 이거 누구 이거 다 같이 그린 거예요? 아니요. 한 명씩 랜덤으로. 이거는 그러면 서훈 씨가 그린 거. 와, 이거 이렇게 그리신 거죠? 잘 그렸다. 잘 그렸다. 금손입니다. 금손. 금손. 좋아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실물 네. 앨범을 구매하지 못한 분들이 네. 플랫폼 앨범. 플랫폼 앨범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귀여워. 또 맞아요. 아 귀여워 내꺼다 이거 저희가 사슴. 다 만든 캐릭터예요. 저희가 디자인했어요 직접. 디자인을 해서 네. 3D로 네. 이렇게 맞아요. 나왔다고 네.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의 작품은 누구죠? 저희입니다. 좋아 조씨 약간 닮은 맞아요. 네, 이게 맞아요. 저희 멤버들이 각자 다 자기 닮은 동물이나 좋아하는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꽃사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와 이렇게 귀엽다. 또 귀여운 꽃사슴 너무 닮았지 않나요? 네. 와우. 좋아요. 이렇게 해서 또 푸짐하게 또 너무나 아름답게 앨범이 꾸려져 있습니다. 자, 앨범 소개 우리 또 간단하게 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종인데요.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짝만 또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스, 팔레트, 그로스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컨셉 이리스 그리고 이리스 팔레트 컨셉 팔레트가 분홍색 네 그리고 네, 그로스 컨셉 맞아요 이렇게 그로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자 정말 다양한 컨셉 정말 다 다른 모습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데일리 분들이 근데 다 좋아하실 만한 모습들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아, 세 가지 버전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무지개 여신 이리스 그리고 위클리가 가진 컬러를 드레스를 통해 표현한 또 컨셉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로스는 정해진 규정과 제한에서 벗어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위클리를 그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뮤직비디오 네 굉장히 와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뮤직비디오 에피소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 좋아하는 이제 바다에서 촬영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남는데요. 데일리도 아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쵸? 좋았죠. 저희 위클리도 항상 얘기하던 게 아, 위클리도 나중에 바닷가 가서 한번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부름부름에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이제 예쁘게 물장난 쳐야지 하다가 다들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흠뻑 다 젖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흠뻑 다 젖었던. 네. 아, 우리 뮤직비디오 데일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예뻤어요! 예뻐요? 어디 부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매 순간! 매 순간! 정답입니다. 정답! 좋아요. 수진 씨도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맞아! 진짜 운전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 그게 영상에 굉장히 잘 담겼는데 한 장면 보면 진짜 천천히 가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초반이라 제가 겁이 좀 생겨가지고 빨리 못 갔는데 옆에서 먼데이가 언니 지금 핸들 꺾어야 돼 언니 지금 브레이크 밟아야 돼 언니 지금 엑셀 밟아야 돼요 이렇게 코치님이셨네요 해서 언니 맞아. 기울고 있어요 기울고 있어요 이렇게 해줘가지고 다행히 사고 없이 촬영을 잘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아니 먼데이 씨 어떻게 이렇게 코치를 잘 해주셨나요? 아 제가 또 운전하면 먼데이여가지고요 근데 이게 언니가 전 좀 놀라웠던 게 후진을 하는데 앞을 보고 가더라고요. 어이쿠? 그래서 언니 후진인데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제가 뒤에 보고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뒤는 먼데이가 봐주고 네. 저는 앞만 보고 운전을 네. 했어요. 제 2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네. 먼데이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후진은 먼데이 씨가 봐주셨다. 네. 자 앨범 제목이 컬러 라이즈인 만큼 마지막으로 컬러와 라이즈로 나눠서 키워드 토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컬러입니다. 각자 자신을 대표하는 컬러 한번 골라볼까요? 네! 아, 고민되는데요. 요즘 좋아하는 색깔이 많아져가지고 저희 초록색도 요즘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색인 보라색을 고르겠습니다. 보라색! 네. 이유가 있어요? 뭔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원할 때 끌리는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라색을 좋아해서
보라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보라색 와우. 좋습니다. 조아 씨는요? 네, 저는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하얀색? 네. 뭔가 하얀색은 어떤 색깔이 위에 올라가도 그 원 올라간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만큼 어떤 컨셉도 어떤 이미지도 다양하게 잘 소화해내겠다라는 의미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좋아요. 어떤 것도 소화해내겠다. 자, 좋습니다. 네,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는데요. 노란색이 병아리 같고 좀 귀여운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노란색은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노란색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색이랑 잘 어울린다. 좋아요. 저는 무지개색으로 하겠습니다. 무지개색! 이게는 아주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무지개색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나도 무지개색 할걸. 역시 리더 센스 있어요. 저는 이 답변을 이제 사전에 받았을 때 진짜 조아랑 그 똑같은 거예요. 색깔이랑 이유가. 그래서 저도 흰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흰색이 어떤 색깔을 이렇게 물들여도 잘 이렇게 소화를 해내는 게 뭔가 롤모델? 롤모델이라는 말을 그죠? 뭔가 흰색을 닮고 싶다? 약간 흰색 같은 네. 인간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에서 정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먼데이 씨? 네, 저는 파란색인데요. 네, 하늘과 바다를 제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뭔가 저의 이 시원시원한 성격과 그런 것이 조금 파란색과 닮아있지 않는가. 아주 그냥 시원하죠잉? 아, 나 추워잉? 아주 시원하죠잉? 콜드콜드. 네. 콜드콜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각자의 컬러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은 라이즈입니다. 데뷔 3주년을 맞은 위클리 3년 전에 나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소은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 사실 많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저는 마인드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멤버들 모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저는 약간 좀 쉽게 상처도 많이 받고 얕게 생각하고 뭔가 쉽게 넘기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아이였는데 근데 지금은 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무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진지한 모습, 진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조아 씨. 네, 저도 약간 저 자신이 가장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은데 뭔가 무대나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3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함으로써 뭔가 마음이 좀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다. 좋아요. 제이 씨? 저는 3년 전에 데뷔했을 때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솔직히 많이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경험도 없었고 결정하는데 신중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많이 성장하고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좀 신중할 수 있고 좀 마인드 자체가 어른스러워졌다? 약간 이런 부분이 제 스스로가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수진 씨. 저는 오늘 진짜 확실히 한 번 더 느꼈는데요. 무대를 대하는 저의 마음이 가장 성장한 것 같아요. 데뷔 초에는 긴장감이 훨씬 더 컸다면 무대에 대한 소중함도 더 커지고 무대를 좋아하는 마음도 더 커져서 오늘 진짜 무대 올라오기 전에 너무 설레고 긴장돼서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네, 무대를 대한 저의 마음이 가장 성장한 것 같습니다. 무대를 향한 마음이 성장했다. 지한 씨? 저는 예전보다 많이 뭔가 계획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저도 뭔가 건강관리, 자기관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무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많고 멤버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깊은 대화들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제가 오늘 너무 떨어가지고 사실 아까 미디어 쇼케이스도 그렇고 지금 팬 쇼케이스도 너무 떨려서 저는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아직 이게 오랜만에 컴백이라 더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저는 뭔데 방금 뭐가 날아다녔나요? 네, 아,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3년 전에 먼데이보다 확실히 여유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니 멤버들이 답하는 걸 들어보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 저는 글쎄 요즘 눈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에? 어? 잠시만요. 완전히 어른이 진짜로요? 네. 아, 제가 다리를 인물이 없어졌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않아요. 어른이 되었다는 건데. 네, 저는 요즘 눈물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약간 멤버들의 이야기도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품어줄 수 있으니 팬카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말솜씨도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여섯 명의 멤버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데일리 분들 괜찮으시다면 성장하느라 고생했어 라고 한번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토닥토닥. 아유 귀여워. 네, 우리 한번 자기 머리 쓰다듬어 줄까요? 고생했어. 우리 멤버들 머리도 고생했어. 제일 담재다. 아우, 이렇게 계속해서 멋있게 성장하는 위클리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네. 어느덧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 정말 한 시간. 네. 순삭 됐습니다. 순간 삭제됐는데요. 자, 마치기 전에 팬 여러분과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나오면은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헬리. 우리 담요 있으면은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세요? 와, 너무 찍고 싶어요. 다일리 와! 데일리 다 그거 한다. 슬로건으로 간다. 얼굴 가린다. 데일리 부끄럼 많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아, 우리 데일리 분들이 귀엽게 또 이렇게 카드를 들어주시고 계신데요. 귀여워요. 자, 너무나 2층도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포즈 우리 뭐 할까요? 포즈 뭐 할까요? 좋아가 정해줘. 정해줘. 하트 할까요? 그러면 하트? 우리 하트요. 하트. 어떻게 뭐 보라트 할까요? 네, 보라트 좋습니다. 아, 우리 데일리 분들 보라트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자, 귀여워. 하나 둘 셋 하면 뒤쪽에 이 하트도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라트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보라트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트. 감사합니다. 아, 네, 다른 카드로, 다른 카드로, 다른 카메라로. 다른 포즈 한번 조명 아까로, 네, 다른 포즈 하나 더 받아볼까요? 부름부름이. 부름부름? V? V였어요. V? 부름부름이니까. V? 부름부름. 아, 부름부름 할 때 V.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심해서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 담요 받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한 분씩 이번 활동을 시작하는 각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소은 씨. 네, 오늘 이렇게 데일리들이랑 오랜만에 쇼케이스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생중계로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7개월 만에 컴백이라 사실 안 믿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활동 곡 제목처럼 부름부름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요. 저희 위클리 따라서 데일리들도 부름부름 열심히 한번 달려봐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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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년 7개월 만에 저희 위클리가 드디어 부름부름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줘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그만큼 우리 부름부름 예쁘게 더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나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이기도 하고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데일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들이 항상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저희 위클리가 매일매일 노력할 테니까 우리 데일리랑 위클리랑
항상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또 공개될 부릉부릉 무대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 시작인데요. 우리 오랫동안 못 봤던 그 에너지들 다 충전 많이 해놨으니까 오늘부터 마음껏 방출하고 우리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봐요. 오늘 응원해줘서 응원해주러 온 데일리도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데일리들도 다 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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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 데일리 분들 와주신 데일리 분들 이렇게 보고 계신 데일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는데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꽉찬 컴백 그리고 활동 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달려보겠고요. 또 멤버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안아줄까요 멤버들? 다 같이 안아. 일로와 일로와. 멤버들 고마워. 화이팅! 자 우리 데일리도 한번 와이파이로 안아주세요. 데일리로 와! 안녕했어. 좋아요 좋아요. 귀여워. 자 먼데이 씨. 네. 정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고 우리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제 기력이 충전이 됐잖아요. 이제 같이 달려봅시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부릉부릉의 뮤직비디오에 이어서 팬 여러분께 선보이는 첫 무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이제 아쉽게도 퇴장을 해야 되는데 부릉부릉 한번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 하나 둘 셋 부릉부릉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준비를 안녕. 위해서 안녕. 안녕. 이따 봐요. 이따 봐요. 뒤로. 뒤로. 자. 어느덧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위클리는 아직도 보여줄 게 너무나 많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그룹입니다. 앞으로 위클리가 새로운 색으로 써내려갈 이야기에 우리 데일리 여러분들이 희망과 또 사랑과 에너지를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위클리의 활동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와 데일리 이번 활동 이제 시작인데요. 저도 데일리 분들에게 에너지를 따단 드리면서 오늘 쇼케이스 마지막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코미디언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유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환호와 에너지 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Time to be brave 똑같은 길은 너무 다 뻔해 에이 새로운 place 가본 적 없는 세계 궁금해 떠나볼래 챙길 것도 없잖아 그냥 just ride buckle up 속도를 높여 bye bye 어둠이 짙어질수록 솔직해져 우린 더 맘이 간 대로 막혀 달빛 아래로 찬란히 빛나 우리의 way 자꾸만
만들드는 맘이 앞질러 손짓하는 듯해 조급할 필요 없어 밤은 아직 길어 지겨봐 지금이 떨리 바뀌면 어디든 완벽한 part of the world 점점 변해가는 풍경들을 봐 Eyes on you, eyes on me 새 시작을 맞이할 time From Romex를 밟은 the street 멈출 수 없는 bike 터질 듯한 feeling Drive baby drive Can't see red lights 자유로워 우린 keep on driving Time to be brave 똑같은 길을 머무다 보네 에이 새로운 place 가본 적 없는 세계 궁금해 떠나볼래 챙길 것도 없잖아 그냥 just ride buckle up 속도를 높여 bye bye 어둠이 짙어질수록 솔직해져 우린 너와 미간 대로 Didn't